뉴스는 봐도 기분 좋은 얘기가 없잖아, 요즘에. 그리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 하시다가 한번이라도 보셨을 것 같은데, 안 봐요? 네. 혹시 최근에 의대생 아, 죽은 네네. 거 아세요? 아, 그 얘기 들었죠. 뉴스를 보고 들은 게 아니고, 신도 좀 예. 그랬더라, 어쨌더라, 이렇게 하면 듣잖아, 그냥. 근데 거기 뭐 아버님이 되게 담담하게 인터뷰하는 게 나왔는데 말은 안 하셔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?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,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. 그리고 그쵸? 솔직히 말해서, 뭐, 잘 되든 못 되든 자식이면 다 마음이 아프겠지만, 들어보니까 의대생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 뜻을 거절, 맞잖아. 그러지 않고 잘큰 아들이잖아. 그러니까 더 마음이 진짜 공부 아프겠지. 열심히 하고. 그렇죠. 말할 게 없죠, 그거는.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진짜 마음 아프지. 근데 뭐 어쩌겠어.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? 근데 사고사 같아. 사고사? 근데 그러기에는 좀그 친구가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데. 그러니까 뭐 원한이라는 사람도 있고, 친구끼리 왜 그럴 수 있잖아. 원한이 뭐 친구끼리 뭐 그래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막 있는데, 글쎄요. 사고사 났다? 선생님 직감이에요? 네. 아예 뉴스도 안 봐. 난 그, 보지도 않았거든. 하필 또 한강에서 그래가지고. 또 뉴스가 그랬잖아.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얼마나 끼워 맞추기 싫어.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뉴스니까. 또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슈를 만들 수도 있잖아. 또 친구가 수상한 게좀 많아가지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. 아, 그냥 사고다.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, 만약에 의대생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 대학생이었어도 이렇게까지 크게 이슈가 됐을까요? 그러니까 방금 내가 그랬잖아요. 지금 코로나고 시국이 이러니까 이슈를 또뭘 하나를 가지고 이슈를 또 크게 만들려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. 안 그래요? 거꾸라고? 아니, 그럴 수도 있잖아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그렇게 했겠냐, 이 말이지. 똑똑하고 인재다 보니 더, 만약 거기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됐다.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진 않았겠지. 예를 들면. 미래가 촉망받는 그렇지. 의대생. 네네. 인재니까 더 그렇게 이슈화를 했겠지. 언론이라는 게좀 그렇잖아요.